1절부터 15절까지 있는데요. 좀 기니까 5장 1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두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이므로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읽기 본문은 미가서 5장입니다. 미가서는 총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7장으로 되어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미가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들의 타락들을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1장부터 3장까지 나오게 되고요. 어제와 오늘 읽게 되는 4장, 5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타락한 가운데서 심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4장과 5장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6장하고 마지막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영원한 나라를 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데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미가서를 이해하면 될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오늘 읽게 되는 5장 말씀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 올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잘 교훈 받았습니다. 총체적 난국이다. 종교적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또 정치 지도자들, 백성들 모두가 타락한 가운데, 부패한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총체적 난국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교훈 받았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어떠한 상황인가를 표현해 주는 구절을 좀 찾아보면 3장 2절, 3절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모든 백성들,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타락하였는데 특별히 지도자들의 그런 타락한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백성들의 많은 것들을 수탈하고 또 이득을 취하는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 6절을 보면 그런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언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곡해화해서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총체적 난국이다. 어느 것 하나 인애와 정의가 없는 그런 난국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심판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이 4장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4장의 몇 구절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보면요. 끝날에 이르러서는 심판이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날 그때가 되면 여호와의 전에 산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회복의 예언들을 말씀들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날이 되면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으겠다. 7절에 이어서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예,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흩어지고 또 많은 이방 가운데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그런 사람들 곤란을 환란을 당한 그런 많은 민족들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도 그런 회복의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보면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실 것이다. 해산하는 여인이라는 것은 그만큼 고통과 힘듦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을 받아 흩어지고 또 많은 핍박을 받아 멸시를 받아 조롱을 받아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하게 될 것을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하게 될 때의 모습들이 어떠한가 우리가 4장 2절에서 이런 표현들로 살펴본 것입니다. 회복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백과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4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온으로 몰려드는 그런 마음들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 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신을 의지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영원히 행할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회복의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5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를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4장과 5장은 거의 이어지는 본문이어서 함께 생각하면 되는데 딸 군대여 라고 했을 때 딸 군대는 누구신가? 4장 13절과 이어지는 그런 표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딸 시온이여 되어 있는데 13절에서는 여기 5장 1절에서는 딸 군대여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 또는 군대 하나님의 남은 자 택하신 백성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예,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또 무너뜨렸던 많은 이방 사람들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모여서 또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에워쌌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이스라엘의 재판자 뺨을 치르도다.
타락하고 부패하였던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물러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의 타락과 또 부패한 것들, 그것을 이겨내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구절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상에 있는 지도자들을 물리치고 이 땅에 있는 타락하고 부패한 지도자를 물리치고 나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참된 지도자, 참된 구원자를 계속해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예, 이제 지상에 있는 그런 지도자, 거짓되고 타락한 지도자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참된 지도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가,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는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는 그런 표현은 유다에 있는 베들레헴이다 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구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거기서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도시이지만 그곳에서부터 참된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이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 구절은 잘 아시겠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장에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은 그 별빛이 왕을, 참된 왕의 날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빛이라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 왕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왕궁으로 가서 헤롯 왕에게 묻게 되죠. 왕이 어디서 나게 되느냐 이렇게 묻게 될 때 그 왕은, 헤롯 왕은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여서 서기관들을 모아서 참된 왕,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어디서 날 것이냐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들을 백성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이 땅의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다 무너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참된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데, 참된 지도자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것은 어디서 나는가 했을 때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다 기억하고 있다가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나실 때 그 입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고 그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다시 돌아와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지도자, 참된 지도자가 날 것인데 그는 어디서부터 근본이 있는가 그걸 설명해주고 있는데 5장 2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 그 참된 지도자, 참된 구원자, 참된 메시아는 태초부터 있게 된 것이다. 영원부터 그 근본이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작정,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그 모습들을 영원 전부터 돌리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올 것이다. 여기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고 했을 때 이 문장만 보면
그 메시아를 낳을 그런 마리아로 생각할 수, 마리아로 착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4장부터 계속적으로 여인, 시온, 딸 이렇게 표현된 것은 무엇이냐면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는 그런 표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핍박과 탄압과 또 고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시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을 때까지 그들을 여러 이방 사람들을 붙여 두시겠다, 이방 사람들로 인하여서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곤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핍박과 탄압이 있은 후에는 남은 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이하에는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서 이제 참된 왕으로 오셨을 때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 가게 되는지 그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4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셔서 그들을 온전히 다스려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에서는 특별한 그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어떠한 자이다 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7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다.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다. 야곱의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떤 모습인가? 내리는 이슬 같다. 그리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이슬 같고 단비 같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슬과 단비 여러 가지 상징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7절에서는 특별히 그 뒤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면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한다. 예, 이슬은 쉽게 왔다가 쉽게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단비도 사람의 때를 봐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거나 어떻게 계속 구하거나 했기 때문에 단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에 하늘에서 오고 하늘에서 그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자가 누구인가? 예, 남은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슬과 같은 그런 자다. 단비와 같은 그런 자다.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허무한 인생들 그것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기다리고 하늘의 때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또 이슬과 단비가 뜻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슬을 통하여서 단비를 통하여서 땅의 모든 생물들이, 식물들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슬을, 단비를 통하여서 때에 적절한 물을 통하여서 식물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들, 이 땅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또 감당해 줘야 되는 그 사실들을 또 내포하고 있다까지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8절에서도 남은 자들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8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을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 나라 가운데 또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는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또 양떼 중에 젊은 사자 남은 자들이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자 같다. 젊은 사자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라고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지들이 있는데 뭐 남을 공격하고 이렇게 물어뜯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어느 동물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센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이 사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인가? 그렇게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아무도 감당할 수 있는 없는 그런 자가 이런 사자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 빌리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이미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삶을 사는 자로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어떠한 위협과 또는 탄압과 비방과 조롱에서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것이죠. 사자와 같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오늘 말씀에서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사자 같다, 젊은 사자와 같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교회,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오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미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것은 이슬 같은 그런 성도로서 또는 단비 같은 그런 성도로서 이 땅에서 존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유익을 주고 새 생명이 돌아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의 모습으로 되어야 될 것이고 허무한 인생을 기다리고 사람에 기대어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떠한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는 어떠한 세상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존귀한 모습으로서의 교회의 모습들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아무것도 이길 수 없는 사자와 같은 젊은 사자와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 다시 되살아나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세상과 어떤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의연함과 또 늠름함으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허물 많은 지도자가 아닌 참된 지도자를 예언하여 주시고 실제로 보내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참된 지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가 주신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교회가 이슬 같고 단비 같으며 사자와 젊은 사자와 같은 존재인 줄 알아 세상이 주는 어떠한 것에도 너무 연연하지 않고 참되고 영원한 가치와 존재를 깨달은 자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며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변화기에 있는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먼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가게 하시고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밝히 비추는 일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비록 적은 양일지라도 썩어져 가는 것을 막아서는 소금과 같은 역할들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예비하신 길을 있음을 그들이 온전히 깨달아 그 길을 담대히 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택한 백성으로서의 평강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영과 육이 회복되며 더욱더 심령이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간구,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도의 선한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